붕어빵 있다. 저 내려서 붕어빵 사주세요. 여기 좀 세. 슈프림? 오. 오케이 서와요. 오케이 내가 사드릴게요. 네. 이 야, 역시 기사님 최고. 네. 제가 서와야 돼.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난리가 나. 알았어요. 빵빵거리지 마. 붕어빵 좀 주세요. 네. 단팥 있어요. 단팥. 단팥 있습니다. 오 팥하고 와 이거 되게 맛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걸어 다니는 날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도 있고 운전을 하는 날도 있고 저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느 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평상시에 저는 대화를 나누기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어김없이 이날도 무언가를 기대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우리 기사님 정말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택시 리더기 안 눌렀죠? 이제 눌렀어. 현금 드려야 되겠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봐야 또 한 500원이나 500원 갖고 뭐 그래도요. 그래서 500원이 옛날에 그 브라보 코나나의 500원 시절이 있었는데 아니 저도 애기들 거 다 팔아먹었어요. 돈 없어서 엄마가 다 팔아먹어 그거. 옛날에 결혼 뭐 폐물도 팔기도 옛날에 그 저기 뭐야 IMF 때 팔았지. 큰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내놨어.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은 빈부 차이가 너무 심화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끝없이 못 살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제일 그 폐단이 역시 빈부 격차다. 사회주의라는 건 또 그런 게 아니잖아. 공동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빈부 격차는 없는데 서로 못 살고 뭐 서로 잘 살고 그러니까 이북 애들 탈북 애가 와가지고 이곳에서 살다가 다섯 놈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니까. 북한으로. 다섯 놈이 뭐예요? 더 많이 올라갔지. 더 올라가는 거야. 하여튼, 제가 알기로 다섯 명이 되어갔어. 이게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농땡이 부리면 잘리고, 거기로 뭐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독일도 서독과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 사람들 보고 서독 사람들이 게으름뱅이라고 했는데. 그니까. 일 못하는 거야.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래, 얘 걔네들 미국 와서 빡시게 일을 하고 니 견딜 수 있어요? 못하지. 뭐 견디지.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가.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는 벌써 어디로 팔려? 내가 그 신문에 보니까 유흥업소로 많이 팔려버렸더라고. 유흥업소요? 예, 그럼 돈을 버니까 편하게 버니까 여러 번 도미로 팔리고 잃어버렸더라고. 아니 거의 한 70%가 그러더라고. 여자인 경우에는 유흥업소 또 노래방 도우미 이런 데로 팔렸고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데 안 써지니까 이제 뭐 식당 일을 하는데 아 봉천동에서 얼마나 일이 힘들고 일하기 싫었으면은 아 굶어 죽어본 탈북자가 있잖아요. 아들하고 둘이. 아이 우리 기사님은 아주 상당히 또 그런 걸 또 깨고 계시네요. 어떻게? 그게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아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셨구나. 하나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오는. 아유 하나원도 하시고. 예예 예, 교육을 받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응을 못하더라. 그 적응. 어차피 자기 나라에서 참 목숨 걸고 왔을 때는 이거 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왔는데 현실은 넉넉지가 않.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일이 너무 힘들죠. 아니죠. 자기 능력 대비 눈높이가 높아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후광을 하고 왔다 여기를. 생각 자체가 능력은 1cm밖에 안 되는데 예, 예. 눈높이는 1m가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온전하지 못해요. 예, 이거 올 때는 뭔가 나는 여기 가면 꿈을 안고 왔고 희망을 안고 왔는데 그 희망이라는 것이 후광 그저 먹여줄 줄 알고 누가 어느 머저리가 어디 가서 그냥 먹여줘요. 기사님 저도 탈북민입니다. 정말? 전혀 아니에요. 에이, 전혀 아니긴요. 저는 개성 하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 유튜버입니다. 이야,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근데 지금 저... 박서도 나오고 한이서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 여기서도 나오고. 아이, 그럼요. 네.
영어 쓴다고 아닌데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표준어를 쓰는데 아유 표준어밖에 못하니까 그런 아니, 거죠 표준어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요 저는 고향이 개성이에요 개성? 예. 그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면 한국놈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긴요 나도 한국 사람들을 되게 많이 무시하는데 아니, 무시를 한대 그래서 왜 무시 탈북에서 왔다고 무시하니까 에이. 전부 너도 나도 중국서 왔다고 아니야 저는 아,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무시당하고 계시니까 기사님 저는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 맨날 네. 제가 그러거든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저를 또 탈북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요 아, 왜냐면요 진짜 탈북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개성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신의 직장이라고 그랬는데 왜 거기는 안 가고 아니 뭐 어떻게 오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목숨 네. 걸고 뭐 온 것도 아니고 물론 이거 오고 싶어 온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삼국을 통해서 브로커들을 찾고 이거 아니 전 브로커 통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와버려 이거 왔어요 어떻게 오다가 보니까 그럼 제가 흘려서 오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 네, 여기다 결혼도 하셨고 그죠? 그럼요 네. 결혼도 하고 아기도 둘씩이나 낳았고 아, 여기서 낳은 거예요? 그럼요 아,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아니 저는 그냥 정착이란 게 딴 게 있어요. 가진 걸 사랑하면 적응이에요. 그게 네, 행복하고 감사하면 그게 적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고 감사할지 모르니까 그게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뭐 뭘 더 바래요? 그래. 여기 임대 아파트 있지. 네. 먹을 거 많지. 교회 가면 다 배불리 먹여주지. 네. 예배만 하면 또 꼬박꼬박 네, 쌀도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이라. 저는 근데 네. 실행생활을 하더라도 이론에만 그쳐있지 말아라. 오케이. 예, 저는 그럼요. 실천에 접목시키는 게 네. 중요하죠. 그 말 있잖아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아우 역시. 나는 가톨릭이다. 아우 진짜요? 네. 가톨릭이라고요. 네. 가톨릭 저기 전 아시는 분 몇 분 계십니다. 네, 예. 오해정 수녀님이랑 이순중 수녀님. 아, 그다음에 남영국 신부님. 네, 예. 예, 다 제가 존경하시는 네, 분들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하나원 때는 네. 가톨릭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배정을 하실 겁니다. 뭐 굳이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왜냐면, 예, 예. 기독교 분들께서 예. 목숨 걸고 이제 가서 이제. 원래 기독교 목사님들이 많이 주선을 한 거예요. 진짜 너무 예, 예.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많이 그랬어. 중간에서 목사님들이 나쁜 말로 브로커 넣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실제로 잡혀가가지고, 저 북한에서. 까지 잡혀간 목사님도 계신다니까 선교 활동하다가 봤어요. 네. 너무 눈물 나는 거 예, 예. 미제의 고용 간첩이며 네. 남조선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땡땡 놈은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막 그런 게 나와요. 이제 강연 자료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탈북민들이 약 7만이라는데 그 정도 됩니까? 탈북민들이 약 7만 정도는 안 되고요. 예. 예, 3만 5천의 탈북민들이 되고요. 그들이 이제 와서 왜 우리 북조선 에미라이 동무들은 오기만 하면 그저 사랑과 정과 가정이 그리워가지고 그저 이 남조선 아새끼들이 또 이제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게 되면 그저 껌뻑 죽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예, 예 애기들을 둘 셋씩 다 낳았어요 예. 애국이에요 예. 애국이에요 매국이에요 예. 애국이에요 아 진짜 지금 애국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 애만이나 쓰기 애국이에요 그렇죠 야 역시 네. 기사님 저는 이렇게 택시를 타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잘 네. 통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우리 그 여자분들 70%가 여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탈북민 중에서 한 30%가 이제 그 남자들이고. 예.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용업사로 많이 빠져버렸다. 요건 진짜 이게 취지의 사실이 이건 신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참 뭐 그 왜 이렇게 빠졌냐? 왜 유흥업소로 가버렸냐 노래방으로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랬다 아유 그게 적응이 빠르니까 그렇죠 네. 빠르니까 당연히 빠르지 아니 근데 벌고, 기사님 힘 안 들고 저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 뭐냐면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저는 유튜브가 전업은 아니고요. 예. 예, 전업은 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이제 따로 있고. 예, 개인은 그냥 뭐 서울거리에 생각하고. 예, 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교육이라던가 역사 이런 걸 좀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한 일이고요. 지금 유흥업소로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뭐든 간에 어느 분야이든 간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쉽게 벌려고 하면은 결론은 뭐냐? 내 몸이 망가진다. 아이, 그야 그렇겠죠. 근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또 웃음을 파는 직업이면 안 되지. 여자가 웃음을 팔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아, 나도 웃기 잘하는데. 아니, 그 웃음이 아니라 남자들한테 추파를 하지. 아, 남자들한테 추파. 응. 어떻게 추파를? 나는 진짜 기사님 저런 꼬시는 걸 잘 못하거든요, 사실. 돈을 갖다가 뜯어내서 웃음을. 아, 진짜요? 아이고, 그 연습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연습. 자, 남자들이 네, 단순해요. 근데 저는 이제 남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남자들이 싫어하는 관상이에요, 제가. 아니요, 괜찮은데. 진짜. 네, 네. 아이고, 우리 기사님 또. 아니, 나는 이제 나이가 좀 먹었지만 그래서 사람 볼 줄 알거든. 아, 그래요? 경륜이 있으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은 좀 볼 줄 알아요. 아, 저 사람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다. 저 사람은 마음씨가 천성이 착했겠다. 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잘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아, 저는 있잖아요, 기사님, 제가 맨날 그래요. 하나님, 다음 생에 제가 태어나도, 만약에 다음 생이 있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제가 북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굳이 탈북자라 그래서 저는 쪽팔리거나 창피하거나 이런 게 단 일도 없기 때문에. 네. 뭐 있어요? 와, 저기 붕어빵 있다. 저 내려서 붕어빵 사도 돼요? 여기 좀 세. 슈프림? 오. 오케이, 사와요. 오케이, 내가 사드릴게요. 예. 이야, 역시 기사님 최고. 예, 여기다 붙여놓을게. 제가 그러고. 사와야 돼. 뒤에서 또 빵빵. 아, 빵빵 먹이라. 핫하고. 와,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저 계좌 이체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계좌비로 저에게 주세요. 그 밑에 찍어갖고 갈게요. 네, 찍어가지고. 왜냐면 네. 저걸 빨리 해야 돼가지고. 슈프림 4개 있어요? 아, 슈프림 4개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팥을 딴따로만 주세요. 근데 요거는 슈프림은 요건 우리 아저씨 주자. 계산님 주고 요건 야, 다 있어. 이거 5개 10개 주세요. 10개 주세요. 10개. 아이고, 아, 정말 팥 때문에 빠르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 이체해 드릴게요. 됐어. 죄송합니다. 야, 야, 잡았구나. 갑시다. 어우, 심장이 다 쫄깃하게 된다, 진짜. 야. 기사님, 자, 슈프림. 아, 뭘, 아. 아니, 드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개성의 우리가 개성을 옛날에 뺏겨버렸잖아. 아, 그러니까요. 저는 강사 일도 하고, 네. 좀 다양한 일을 많이 해요, 사실. 에이, 뭐. 여기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세상에는 뭐, 탈북민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요하고, 저는 안보 쪽이라, 기본.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모든 게 다 안보가 튼튼한, 튼튼히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다녀요. 근데 이제, 뭐, 아, 그러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 예, 이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북한이 생각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건 상상보다 더 힘들죠. 아니, 나는 세상에, 아니, 밥을 굶어요, 진짜? 아, 굶죠. 저도 허벌나게 굶고 살았어요. 물어보시죠. 제가 굶고 산 사람 같아요? 아니요, 굶고 산 사람. 기름이 참. 그거는 이 남조선에 와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 아, 진짜 나는 속으로. 아니, 술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냐. 저 진짜, 저는. 양은 물론 뭐. 아유. 충족하게 주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에요. 설마 굶먹이나. 양도 뭐. 한국에 오니까 밥을, 이게 있는 나라에 오니까 밥도 더 조금씩 먹고요. 네. 아, 옛날에는 밥그릇죠. 우리나라 밥그릇에 한 5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큰데. 맞아요. 옛날 우리 가난하게 산 시절에 밥그릇 이겼어. 근데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환장을 하겠고. 왜냐면 중간에 붕어빵도 먹고. 붕어빵 그래. 붕어빵 좀 드세요. 이게 왜 프로틴 한다고. 감사합니다. 이거 1,000원 정도 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뭐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이 땅에서 받아먹은 게 얼만데. 아, 400만 원을 주는 게 어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물론 저는 나온 날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럼 가족들 좀 있어요? 없죠. 혼자 왔기 때문에 제가 가족을 3명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란 만들면 되는 거지. 뭐가 어찌됐든 간에. 북한도 이혼해요. 아, 잘하죠. 인간 사는 세상인데 왜 바람이 왜 없고 왜 불륜이 왜 없고 이혼이 왜 없겠나요? 아, 그럼요. 이혼해도 갖고 오니? 아, 그럼요. 남녀간에? 결혼도 하고? 또 없는 게 이상하죠. 근데 평양은 마음대로 못 가요. 아, 평양은 혁명에서도 평양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근데 평양은 몇 번 갔다 왔겠죠? 안 가봤어요? 가봤죠. 네. 많이 가봤어요, 저는. 저기 저뭐 친구를 해야 된다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평양은 어때요? 잘 산다 그러더라고. 못 사는 데가 더 많아요, 평양. 평양도요? 아, 그럼요. 그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빌딩은 어때요? 한국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뭐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데도 있고 허벌나게 못한 데도 있고.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럼요. 아, 벌써 다 왔네. 예, 다 왔어요. 너무 짧다. 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택시를 오래도록 타고 다니는 게 좋겠다. 예, 몇 년 전에 네. 제가 태국인들을 몇 번 태워봤어요. 사람은 거해동에 못 사는 동네에서 사는데. 어디요? 거해동. 거해동이 어디야? 여기 성태구 거해동에. 예, 근데 그 지역에서 보니까 태국인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요 동네도 많이 살아요? 예,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기사님, 최고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예. 네. 아니 뭐 닮은 사람은 어떻게 헬라야 할 수 있어요. 아유 왜요. 72살에 영어를 배우는 사람을 보고서요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요.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세대 시대거든요. 120. 요걸로 올라가야 돼요. 예, 예, 일단은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진짜 반갑고 정말 여기서도 그래도 적응하고 살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철사해야 될 텐데. 가슴 아픈 건 맞지만 그 불쌍한 코스프레를 무슨 어? 불쌍함을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예. 예, 불쌍함이 예술적으로 미각이 돼. 이게 막 미색화돼 가지고 예, 예.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정의 나라잖아요. 예, 예. 정의 약한 인간들이 그냥 어떻게 근데 뭐 그냥 아주 꿈뻑 쳤잖아 또 가지고. 근데 원래 개성 사람은 평양 사람하고 또 달라. 성격이. 왜 그러냐면 성격은 평양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지만 개성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에 비해서 유화적이다. 제가 유아예요? 예, 예, 그렇게 봐요. 아이고 세상에. 그 개성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을 옛날에 그 저기 저 그 개성공단 때문에 많이 아가씨들이 정말 그 꿈의 직장. 안타깝게 지금 여기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빨리 열려야 돼. 나는 왜 열려야 되냐?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상부상조하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더 이익을 많이 봐. 아이 그럼요. 예예. 또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그 저 한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일단은 모든 게 좀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나 이거 진짜 지금 저것도 안 했어요. 나 이거 얼마인지 계산해서 돈도 있지만 그냥 공짜로 가져왔어 지금 이 할아버지한테. 아 진짜 미친다. 공짜로 정말? 공짜로. 어 나 이제 계좌번호 찍어가지고 이따가 이체해줘야 돼요. 아 막 급하다 보니까. 어. 아 이거 현금을 드렸더니 현금 이거 거스름 돈이 안 된다고.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잘 산다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됐어요. 아니야. 됐어. 아, 부어봐. 아, 부었다고 그래가 내가 그 시기도 하는 거야.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예.